안녕하세요. 단드로잉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네요. 이곳은 오전에는 바람이 시원하게 불다가 소나기가 내리더니 지금은 해가 반짝 나네요. 내 마음도 이렇게 변덕스러울까 잠깐 스치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그림은 연필화이고 사실화예요. 포도인데 좀 시들기는 했지만 그리기로 하였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H심으로 그리니 화면으로 잘 안 보이지만 굳이 이 과정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 비치는 종이에 본을 떠서 그리거나 모는 종이를 활용하여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 즐기는 방법이 다른데 저는 그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려서 똑같아질 때의 쾌감이 있어요. 그리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우리가 진짜 그리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림 실력을 키우고 싶은 분이라면 더욱더 이렇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림 그리기 위한 모든 감각이 키워집니다. 그냥 똑같은 그림이 아니라 나만의 똑같은 그림으로 그리기입니다. 사각틀을 긋기 전에 좀 전에 그린 형태에 전체적으로 톤을 한번 칠해주었어요. 오늘 그림은 연필화지만 일반적인 연필만을 갖고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세 가지의 연필로 그립니다. 세 등분을 하여 그릴 거예요. 맨 위 영역에는 카본 함량이 많은 매트한 연필인데 목탄보다는 부드럽고 일반 연필보다는 거친 그런 연필을 사용해서 그릴 거고요. 중간 영역에는 일반 미술 연필인데 24단계로 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섞어서 사용할 거고요. 맨 아래의 단계는 수채 연필로 그리고 나서 물을 칠해 볼 거예요. 수채 연필은 일반 미술 연필보다 부드럽고 매끄럽게 그어집니다. 수채 연필의 경우는 종이에 나타나는 선의 느낌은 일반 연필보다 좀 더 진해요. 그런데 이 연필은 물과 만나서 수채 느낌을 주게 되기 때문에 연필의 느낌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물과 만났을 때 어떻게 물과 조절을 잘하며 그려가느냐가 관건이겠죠. 지금 긋고 있는 연필이 일반 연필입니다. 이것이 연필의 느낌이죠. 칠해지는 느낌이 처음에 그었던 연필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연필이에요. 연필 칠하니까 위에 연필에 거칠고 진한 느낌의 목탄을 닮은 것이 확실하게 비교가 되면서 느껴집니다. 이제 바탕은 모두 칠해 주었어요. 포도를 그려 넣으면서 바탕과의 색의 대조를 가늠하면서 바탕은 나중에 진하게 더 칠해 주게 될 겁니다. 바탕은 가장 진한 색 8B를 사용하였어요. 일반 연필은 12B까지 있는데 두 가지의 연필의 가장 진한 색이 8B라서 같은 단계의 연필로 모두 칠해 주었습니다. 실제 진함보다 조금 덜 진하게 영상에서 보여져요. 예전에는 미술 연필 하면 톰보우였어요. 입시생들도 모두 톰보우들을 주로 사용했고요. 오늘 사용하는 연필은 스테들러 마스 루모입니다. 지금은 참 많이도 새로운 제품들이 많아서 사용해서 비교도 해보고 싶었었어요. 미술 재료는 각자에게 맞는 것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대중적으로 좋다고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원하는 느낌의 연필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종이는 가장 널리 쓰는 소묘하는 켄트지에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2배속입니다.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느라 전체 작업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반복적으로 포도알을 그려가기 때문에 처음 단계에서 포도알 묘사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
중간에 일반 미술 연필로 그린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였어요. 마지막에 수채 연필을 칠한 다음에 물을 칠할 때가 궁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가끔은 이렇게 사실적인 꼼꼼한 그림 그리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작업이 스트레스를 날려준답니다. 나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 고민이 거의 없어요. 고민 없는 그림 그리기, 멍청한 상태로 그리기, 뭐 이런 거가 필요하실 때는 사실화를 그려보세요. 요즘 같이 너무 덥고 끈적이고 무념으로 살고 싶어질 때 저의 사실화를 무념으로 즐겨보세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진한 심으로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 포도 표현이 끝나게 됩니다. 수채화 그릴 때 여러 가지 붓으로 안 그리고 한 가지 붓으로 가늘고 섬세한 부분까지 모두 표현하게 되는 것처럼 연필도 4피에서 8피 중에 하나의 심으로만 그려도 되는데 이번에는 다양한 심으로 그려보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각각의 굵기의 붓을 사용하듯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포도 송이를 모두 그렸습니다. 수채 연필 칠한 곳에 물을 묻힐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종이는 켄트지예요. 이 종이에 물을 묻히면 뭉치고 예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물에 너무나 잘 녹네요. 연필의 흔적은 보이지 않게 아주 잘 녹습니다. 수채화지에 이 수채 연필로 그린다면 참 좋은 느낌의 그림이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설레네요.
바탕 칠해주고 나서 포도 송이도 칠해주면 되겠어요. 만약에 수채화지에 한다면 물도 더 흠뻑 묻혀질 테고 물체의 구분을 위해서는 마르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켄트지라서 금방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도송이를 모두 그렸습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찰피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연필선이 살아있는 것이 좋아서입니다. 찰필은 잘 아시겠지만 문질러서 곱게 펴주거나 곱게 색칠하듯이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포도 가지 부분을 그리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오늘 드로잉 어떠셨어요? 새로운 재료로 그려보니 재미있는 드로잉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고맙습니다.